슈퍼의 스타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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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뭐라고 많이 하니까 느네. 아. 점점 표정이 너무 심지어 부끄러움도 적어지고 너무... 표정 같이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너무 너희들은 너무 표정이 정말 똑같어요. 어. 표정으로. 성우는 역시 표정에서 나오는 거죠. 아, 그렇죠. 목소리는. 요새 목소리 연기 된다는 소리 지금 듣고 살아요. 누가요? 아, 그냥 종종 그 본인이 말하시는 거. 아, 진짜? 주변에서? 네. 아, 고품격 소비 방송 슈퍼에스타 K. 여기는 딴지 라디오. 제 58회. 네. 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오랜만에 아, 또 한 주 건너서 아, 월요일 아침 네. 녹음으로 돌아왔고요. 아, 지난 방송 때 들었던 그 촌철살인 같은 네. 저희 조언 비판 네. 아, 받아들여서 아... 아, 프로답게 아, 아침 방송이라고 처지지 않고 아... 마치 저녁 7시 녹음인 것 마냥 네.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상처받은 게 아니고요. 어, 아침부터 우리 치즈케이크를 먹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커처럼. 네. 박세롬이 엔지니어에게 들어온 선물을 삥 뜯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우리 방송에 들어온 건 줄 알고 네네. 나름 나의 지분도 반 조각은 있겠거니 했는데 아니었어요. 전적으로 박세롬이가 네. 사적으로 받은 선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다 같이 네. 사는 거죠. 제가 지금 주신 분은 얼핏 알고 있는데 네. 그분께서 슈퍼스타 K를 들으실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그런 느낌. 아, 들으셨어요? 안 들으시나? 아프세요. 네. 그렇구나. 이렇게 저희가 네. 5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 한 20 몇 분 경 후후부터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오늘 또 간만에 누가 들어오셨는데 네. 대본을 그렇게 뚫어지게 보세요. 뭐 네. 없는데 별로. 새삼스럽게. 손님 주제에 네. 나보다 대본을 더 열심히 들여다보고. 탐독하고 계셔. 네. 역시. 네. 바로 자기소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네. 누가 앉아있는지 제 왼쪽에 계신 분부터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2년차 기자 코코아입니다. 야, 2년차를 그렇게 와. 진짜 그렇네. 실질적으로 얼마 됐죠? 1년 몇 개월이죠? 아, 1년 한 5개월 된 것 같아요. 어, 진짜? 네. 벌써 그렇게 됐어? 그렇게 오래됐어요 벌써. 네. 세상에. 네. 여전히 신입 같지 않습니까? 완전 많이 컸습니다 그래도. 아 그렇군요. 나랑 편집부에 들어온 거 별로 차이 안 나는구나. 그렇죠? 네. 네 아 그렇군요. 저희 건방진 부사수는 네. 지금 월요일 오전부터 급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중이에요. 네. 오자마자 막 일 얘기를 엄청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오늘 녹음엔 참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약간 네. 그거 같았어요. 아침에 와서 오자마자 막 홀짝 기자님이랑 그 나이나이 기자님이랑 네. 그 셋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영화 스포트라이트 있잖아요. 그거에 약간 편집국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하지만 취재? 저희는 취재 대상이 다른 판매 물품이었다는 그쵸? 거. 네. 그런 느낌이 좀 다르죠. 어쨌든 훌륭합니다. 네. 네. 아, 부사수 분들이 돌아가면서 게스트로 나오고 계세요. 네, 네. 좋겠어. 사실 건방진 부사수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죠. 아, 코코아네. 아, 제가요? 얼마나 건방지죠? 코코아. 더 건방진가요? 코 기자의 소문을 제가 듣고 오늘 그 편과 관련이 있는 게스트인데 네, 네, 네. 코 기자를 다 추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지난주 한 목요일부터 코 기자한테 막 나오라고 막 그러니까 네. 약간 반대점이라서 모셨거든요. 네. 홀짝 기자님이랑 그러니까 아~ 홀짝 기자님한테 여러모로. 이 뭐지? 신기하다. 미개한 것 이런 식으로 말해도 되냐고 그러는 거예요. 미개한 게 아니고 아 미개하다는 게 아니고 아 홀짝님 미개하다고? 그게 아닙니다. 뭐라 했었지? 그게 네. 아니었어요. 미개한 건 맞아요. 네 해명은 다음에 있다가 본코너에서 분위기 굉장히 이상해지고 실제 사무실 분위기도 이상해지고 있어요. 아 그, 왜죠? 그 건방진 부사수의 영향 때문인지 아, 이 방송에서도 그렇고 네. 그 위에 사무실 올라가도 그렇고 네. 안 그러던데도 또 전반적으로 나를 요새 무시하는 느낌이랄까. 예 아니에요. 나를 없인 여기는 느낌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강해지고 다 있습니다. 이제 편해지고 친해지니까 그런 거지. 아니에요. 예전부터 친했는데 뭔가 아 이렇게 이 사람을 네. 대해도 되는구나라는 일종의 아... 가이드라인을 줘준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건방진 부사수 아, 그런 것인가? 그 녀석이 네. 아... 그 녀석은 뭐 이따가 한번 시간이 되면 네. 부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첫 순서는 저희가 사실 이 근황 토크 겸 네. 소비 간증이죠. 네. 그렇죠. 소비 간증을 빙자한 근황 토크죠. 그래도 오랜만에 나온 마당에 아 네. 근래 뭐 또 지른 거
참 검소한 친구라 네. 별로 이렇게 많이 지르는 게 없거든요. 아, 네, 저번에 그, 소식을 네. 들었던 그 아이폰이 아주 잘 보이네요. 제 네. 아, 네. 아이폰이 몇 개월 차죠? 얼마 됐죠? 이거 한 7, 8개월 된 것 같아요. 벌써? 네. 6S 나오자마자 산 거니까. 네. 아, 그렇죠. 시간이 빠르네요. 네. 네, 그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네. 간만에 되게 큰 돈을 썼는데 네. 화장품을 하나 샀습니다. 오! 35,000원. 뭘 사셨길래? 우리 추측해봐요. 35,000원. 35,000원이면 뭐 수분크림이나 뭐 여자친구 립스틱이나 제 거 제가 쓰는 저 올인원 봅니다. 올인원? 아니 홀쩍 그 안 씁니다. 아 역시 이 친구는 좀 디테일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아이크림 아니요. 뭐 사셨지? 야, 화나기 전에 빨리 얘기해라. 아, 네. 뭐야 그 바하라고 화학적 각질 제거제. 네. 대박. 남자 바하 쓰는 거 처음 봐. 그러니까, 나도 아하 쓰다가 진짜? 여름에는 또 바하 써야지. 겨울에 나하 여름엔 바하. 내 품숨을 아하. 그러면 코기는 어디에 각질을 제거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와, 이제 피지층 안까지 각질 제거해주는 코나 이마나 볼 쪽 네. 피지 많은 쪽에 되게 효과가 좋습니다. 와 진짜 아, 신기하다. 네. 아하가 건성들이 좀 쓰고 네. 바하가 그렇죠. 네. 좀 지성 피부가 쓰는 거죠. 네네네. 그래요. 와 이거 지금 여성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네. 지금 남성 청취자분들은 약간 그게 뭐야 아하 바하 뭐야 뭐 추임새야 자, 이러시겠지만 어느 회사 제품인가요? 폴라초이스. 아시네요. 그렇죠. 바하는 폴라초이스. 그렇죠. 유명하죠. 네. 폴라초이스가 어느 나라 회사인가요? 미국에 그 화장품 성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화장품 경찰관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폴라라는 여사가 계세요. 여사. 아니, 네. 진짜 무슨 기계처럼 잘 얘기한다. 나 깜짝 놀랐어. 아니,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그분의 책을 되게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구나. 뭐 이제 네. 환경이나 특히 사람에게 그 유해 성분을 네. 최대한 배제한. 그렇죠. 가로수길 초입에 매장이 딱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코나 이런데 피지가 많아서 쓰는 거예요? 네, 항상 썼었어요 옛날부터. 네. 근데 피부 결이 확실히 좋으시다. 관리하는 효과가 나오나 봐요. 세상에. 그 필링제라 함은 그거예요? 네. 혹시 그 제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문질러서 나오는 거랑 제일 아니요 그냥 바르면 이 흡수되면서 바로 제거가 되는 거예요. 따로 씻어내거나 하는 거 없이 스킨처럼 네 젤 형태로 된 아 그래요? 네. 맞아 맞아 바르는 각질 제거제 네 맞아요 인 네. 거죠. 코기자는 그런 저기 바름 용품에 언제부터 관심을 갖게 됐나요? 그 제가 아마 지난주에 기사로 하나 썼었는데 네네. 어렸을 때부터 피부가 되게 약해서 항상 아파가지고 네. 안 아픈 거에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찾다 보니까 자꾸 피부에 관심이 보통 안 바르더라고요. 아프면 안 바르면 너 말도 안 되게 막 땡겨가지고 이렇게, 네, 막 피부 다 일어나고 막 엄청 그래요. 예민성이구나. 네. 아,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관심 갖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게요. 관리를 잘하시는구나. 이런 관리하는 네. 사람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제 남자친구 같은 경우는 피부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스킨 로션조차도 네. 안 바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랑 비슷하네. 저 충격받았어요. 왜 스킨 로션을 안 바르고 살지? 이러면서 사람한테 지장이 네. 없으니까요. 아, 근데 확실히 저 바하나 아하 제품으로 그냥 한번 닦아만 줘도 네. 피부에 이런 이렇게 하얀색 오돌도돌 이렇게 피부에 모공에 꽂혀있는 거 있잖아요.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그 어떤 피지 그게 다 정돈이 돼요. 맨날 이렇게 슥슥 닦아만 주면 여드름도 좀 진정되고 네. 네, 추천해요. 좀 관리합시다. 너만 사지 말고 하나 갖고 와봐. 네. 같이 쓰자. 네. 코 기자는 참 네. 요새 소식을 많이 들었어요. 뭐죠? 그래요? 그 산 아이폰도 액정의 한 부분이 깨져 있고 지갑도 또 뭐 몇 개월 새에 몇 번 잃어버렸다고. 아 진짜요? 네. 약간 제2의 홀짝 같은. 아니. 되게 꼼꼼해 보이는데 네. 의외로 허점이 많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저 친구는 회사에서 그런 허점을 보이잖아요. 아 그런가요? 밖에서 몰빵하는 네. 아무래도 그 자기의 신경을 오로지 회사에서 자기 이미지 관리하는 데만 썼나 봐요. 그래서 회사 밖으로 벗어나면 놓는 거지 뭔가 끈을. 아 그런 건가? 아씨 내가 여기서라도 이러면서 지갑 흘리고 그러다 지갑 잃어버리는 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어쨌든 코 기자의 어떤 그 미용용품. 네. 미용용품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다. 뷰티. 그렇죠. 코 기자의 뷰티 생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네. 이따가 본 코너에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기로 하고요. 네. 네. 네 그런가 하면 우리 네. 오이시러야는 어떤? 저는 어제 과천대공원에 가서 네네. 데이트를 했나요? 그렇죠. 동물원을 네. 갔는데 제가 케이블카 타는 거를 요새 맛들려가지고 남친구 집이 과천 쪽이라서 네. 뻑하면은 이제
케이블카 타러 가는데 과천 대공원에 케이블카가 있어요? 그러게. 네네네네. 저도 처음 알았어. 아 케이블카 그거 케이블카라고 하는 게 맞죠? 그 뭐요? 스키장 가면은 아 곤돌라 같은 거 올라가는 곤돌라. 거. 곤돌라. 그러니까 버스. 아 그게 곤돌라예요? 조만 아니 그러니까 조그만한 버스 같은 거 이렇게 위에 끈 달아가지고 윙 올라가는 거. 아니 아니 그냥 의자만 있고 벤치가 이렇게 달려가지고 삼각형 모양으로 아, 올라가는 거. 리프트. 거 있잖아요. 아 그 아, 리프트예요? 리프트 정도라고 하지. 아 맞아 맞아 리프트 맞네요. 네. 그거를 또 탔어요. 근데 아 그게 눈썰 매장이겠네요 겨울에는? 어 그런가요? 그러니까 리프트가 있는 거 아닐까? 그게 뭐 경사가 있어요 과천대공원에. 그게 아까 그러니까 그 리프트가 동물원까지 가는 리프트랑 동물원 그 정상까지 가는 리프트 총 두 가지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아마 눈썰매장으로 올라가는구나. 네, 눈썰매장으로 바뀌진 않을 거예요. 아, 동물원이기 때문에. 네, 네. 아 진짜 그런 거 좀 다녀야지 진짜. 네, 갔다 왔는데 요새는 듣는 분들은 이제 혀를 차시겠는데. 아 그걸 몰라? 이런. 아, 그 리프트가 종일권이 있더라고요. 아, 하루 종일 탈 수 있나? 네네, 그게 동물원 초입까지가 있고 동물원 그 정상까지 가는 게 있는데 그거를 그냥 마음대로 탈 수가 있어서. 아, 얼마예요? 그래서 왕 그 종일권 하나 사는데 어른 기준으로 13,000원이에요. 아, 좀 나가네. 조금 나가는 편이에요. 근데 되게 길이도 길고. 아, 경치가 40번 타야 되는데. 경치가 진짜 좋아요. 근데 어제 햇빛 진짜 장렬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말 타 죽는 줄 알았어요. 아... 왜 내가 하필 어제 갔을까. 아... 내가 미쳤구나. 하지만 그래도 돈을 냈으니 뽕을 뽑아야죠. 제가 그걸 타고 올라가다가 깨달았잖아요. 아 해랑 가깝다. 너무 아... 뜨겁다. 죽을 것 같다 이러면서. 신기하다. 네, 그래서 동물도 보고 그러고 왔네요. 간만에 문화적 소비 했습니다. 그거는 네. 진짜 20살 때 이후로 탄 적이 없네요. 아, 스키장에서. 저는... 스키장 별로 안 가십니까? 저는 스키를 싫어해요. 코코아 스키 타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 저도 한 번도 네. 없어요. 저도 없어요. 네, 아 진짜 신기한 애들이네. 네. 이런 애들 모여도 쉽지 않은데. 저는 그 리프트 자체도 그 동물원 그 서울랜드 안에 리프트를 처음 타봤어요 이번에. 이번 올해 들어가지고 처음 타봐서 맛들려가지고 계속 타러 다니고 이러는데. 저도 어릴 때 눈썰매장은 학원에서 이렇게 같이 간 적이 있는데. 네. 아 스키를 타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저도 되게 신기한 축에 속하는데 주변 네. 사람들 중에서. 뭔가 눈썰매장을 갈 때는 리프트가 없었어요. 제가 아~ 눈썰매장을 갔을 때는 너무 옛날이구나. 요새도 있나요? 요새 있어요? 몰라. 흔치 않아요? 광고 같은 데 보면 나오는 것 같던데.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아 네. 리프트가 없지 눈썰매장 엔간에서. 네. 곧 막 그게 더 완전 높지 않으니까. 그죠. 나 리프트 왜 타봤지 그러면? 뭐, 나 언제 한번 타봤는데 하여튼. 어디지? 아 캐나다에서 타봤네. 캐나다에는 뭐 공원에서? 로키마운틴 그거 여행 갔을 때 아 저기 뭐 보러 이렇게 올라갔는데 리프트를 타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기억에 굉장히 아, 근데... 뭔가 이름만 들어도 너무 좋네요. 로키마운틴이라니. 행복하네. 아니 근데 동물원에 갔는데 제 남자친구 해달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제가 너무 더운데 해달? 다른 걸 보다가 썬문? 이제 썬문? 이제 세상에 뭐 남미관 동양관 지금 알아들었어. 지금 알아들었어요? 돌아가다가 해달을 꼭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래 해달 보러 가자 이래야지 해달 보러 갔는데 해달이 없더라고요. 요새 그렇네요. 동물원에서 해달을 찾기가 힘들어요. 왜 그런 겁니까?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지식을 얻었는데 호랑이의 혀가 돌기로 가득 차 있는 거 아세요? 어, 고양이랑 똑같지요? 고양이도 그런가요? 그러니까 네. 혀가 이렇게 바늘로 가득 차 있어요. 아, 그래서 고양이가구나. 네. 아, 고양이도 그래요? 네네 엄청. 아. 혀를 더워서 해블레 내밀고 있었나 봐요. 아 아니요 거기에 그 안내판에 호랑이의 혀에는 돌기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거기 막 이렇게 완전 징그러. 이유가 뭐래요? 이유가 뼈 사이에 붙은 살을 말끔하게 발라내기 그? 위함이래요. 아 멋지네. 사냥을 할 때. 징그러워서. 야 돌기가 돌기가 나 있는 데에서부터 그런 반응이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네. 단순히 이유를 들으니까 지금 아, 징그러운 거야? 고양이는 왜 털 네. 이렇게 네. 그루밍 하려고 다듬으려고 그렇게 돼 있다고 알고 혀가 비지구나.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그럼 우리 박세롬이 양은? 아 저는 좀 재밌는 소미를 했죠. 오 뭐죠? 마일로라고 있어요. 이제 페이스북에 보니까 광고로 마일로 그 초코우유. 마일로? 그래요? 마일로 몰라? 네, 마일로 코코아. MILO? 코코아님 아시죠? 코코아인데. 그 녹색 바탕에 코코아를 모르시면 어떡해요? 야, 그 녹색 바탕에 색깔칠해서 마일로에 철자는 검은색으로 돼 있고 약간 아니, 타원형으로 이렇게 여기에 마일로 이렇게 써 있으면은 그 미제일 걸? 난 몰라. 우유에 타면 초코우유 되는 거. 어쨌든 그 페이스북에 보면은 광고로 되게 많이 떠요. 네. 마일로라고 있는데 막 운동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막 그래요. 사진이 떠 있고 같이.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싶어서 딱 클릭을 해보니까 이게 O2O 서비스 어플인데요. 그게 뭐예요? 운동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그 멤버십 서비스?
그 온라인 투 오플 그거 있잖아요. 연결시키는 오토 서비스 앱인데 이게 멤버십 운동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멤버십 운동 플랫폼?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되게 바쁘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대중이 없잖아요. 뭐 시간이 막 이럴 때 뭐 녹음이 접혀 있을 때 있고 이럴 때 수업이 접혀 있고 그러니까 네. 운동을 정기적인 시간에 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요가나 뭐 이런 거를 끊어놓고 하기가. 네. 그래가지고 자유롭게 운동을 하려면 헬스밖에 없는데 네. 헬스는 하기 싫어가지고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이 어플을 딱 발견한 거죠.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내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운동을 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보면은 요가원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모든 요가원은 아니지만 여기에 등록된 요가원을 네. 내가 보고 요가원에서 뭐 월요일 2시 지금 하고 싶은데 싶어서 이렇게 보면은 네. 마포구에 2시 수업 이렇게 있으면 내가 그거를 등록 해놓고 가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아요 제가 이거 찾아봤는데 제가 네. 제가 좀만 보충 설명해드릴게요. 아 이거 신기하네. 그러니까 이게 GPS랑 연동을 해가지고 네. 일단 이 앱이 내 위치를 알아내. 내 위치를 알아내면 아니면 혹은 내가 입력을 하던가 무슨 동에 있다고. 그러면 그 주변에 얘네랑 어떤 일종의 연계가 돼 있는. 네. 그렇죠. 그게 무슨 저기 뭐야 주변에 맛집 찾는 앱처럼. 네 맞아. 쿠팡이나 그 티몬에 보면은 왜. 그 우리 동네에 있는 맛집 그거 등록돼 네. 있는 거면 내가 쿠폰 사서 먹을 수 있듯이 비슷하게 네. 그렇게 운동 멤버십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그래가지고 이제 멤버십을 끊으면 돼요. 그래서 멤버십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네. 화이트, 실버, 블랙이라고 세 가지 있는데 네. 이제 화이트가 제일 낮은 단계인데 네. 이거는 월 5만 원으로 최대 3번까지 스튜디오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번의 수업을 내가 아무거나 정해서 이용할 수 있는 거고 네. 그 다음 단계인 실버 멤버십은 월 10만 원으로 최대 6회까지 수업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블랙은 월 15만 원을 내고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데 아 무제한이야? 네 무제한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한 운동 스튜디오당은 네. 최대 3회까지 이용 가능해요. 물론 이거를 좀 무제한으로 풀어놓은 데도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월 3회까지 이용 가능하고 한 스튜디오에서는 네, 네, 네. 그리고 또 좋은 게 처음 가입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보통 친구 추천 이런 거 하면 5만 원 할인이 돼요. 블랙의 경우. 그러면 나는 10만 원으로 네. 첫 한 달은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또 지금 수업 두 개를 신청해놨거든요. 에, 에, 에. 저녁에 요가 두 개를 요 종로구에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수업도 보면은 내가 좀 평소에 하기 힘든 고가 수업 있잖아요. 네네. 1회당 뭐 한 7만 원씩 하는 필라테스, 기구 필라테스 에, 에, 에. 이런 것도 보통은 이건 하루 전에 예약을 봤거든요. 네. 그런 것도 신청을 해. 그러면은 그냥 나 들을 수 있어. 그리고 EMS라고 네. 왜 전동 전기 그 저항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막 20분으로 고강도 운동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1회 막 10만 원 넘어가거든요. 네네. 그것도 등록해서 내가 이용할 수 있어요. PT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근데 그 대신 아무래도 이 운동 스튜디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는 좀 믿기잖아요. 이렇게 한 번씩 이용해 해가지고 이 스튜디오를 등록하게 할 네. 심상이기 때문에 솔직히 제 생각으로는 한두 번 이상을 하면 약간 좀 눈치가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가? 나도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노마드처럼 운동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네. 스튜디오에서 뭘 배우면 괜찮을까 이런 걸 찾는 용으로 한 달을 등록하는 거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이걸로만 1년을 만약에 쓴다고 치면 네. 점점 이 처음에 이 앱의 어떤 목적성과는 좀 별개로 네. 내가 점점 멀어지겠지. 이용하는 게 맞아요. 이용할 수 있는 샵이 스튜디오가 적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또 로테이션 돌면 되죠. 한 4개월 있다가 다시 나타나. 이거를 만든 사람이 저는 이게 외국에서 온 줄 알았어요. 외국에는 네. 약간 이런 제도가 많을 것 같아서 외국엔 저런 온 줄 알았는데 네. 뉴욕에서 투자은행을 다니던 이제 한국인 청년이 갑자기 이거를 딱 생각해내고 한국으로 와가지고 그 다니던 직장 다 그만두고 창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앱을 실행한 지가 한 8개월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뭐 잘 되려는지는 모르겠네요. 궁금하다. 그 가맹점이 많이 있어요? 가맹점이 사실 강남 쪽이 훨씬 더 많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 종로나 뭐 이런 마포구 이쪽에는 되게 많아요. 사실 이런 식의 앱은
정말 가맹점 유치 싸움이죠. 네, 맞아요. 근데 아직 이런 이 마일로와 비슷한 앱이 많이 이렇게 많이 우후죽순처럼 나오지 않은 이상이야. 네. 어느 정도 그래도 뭐랄까요? 그 초기에 뛰어든. 네, 네. 그걸 뭐라 그럽니까? 맨 처음에 시작해서 이득 보는 스타트업? 거. 스타트업? 스타트 뭐지? 아침에 하면 이런 게 좋아요. 선점 효과? 그렇죠. 일종의 선점 효과. 그렇죠. 바로 그거죠. 네. 아직 네, 어플 누릴 수 저도 있겠죠. 한번 깔아봤는데. 근데 선점 효과를 누리는 만큼 초반에 그래도 좀 빡세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이런 건 정말 자기가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점주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맞아요. 거기에 달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운동을 넘어서서 약간 그런 수업 쪽으로도 가더라고요. 일회성 클래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캔들을 만든다던가 네, 뭐 가죽 네. 공예 같은 거 일회성 하는 거 약간 이런 것도 점차 넓혀가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운동은 스튜디오 업주 입장에서는 좀 이게 손해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클래스로 좀 확대되어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나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배우는 거 이런 거는 좀 굵직굵직하고 비싼 거 말고라도 그냥 아까 거기서 본 것 같은데 그냥 헬스 같은 거 맞아요. 헬스 그런 거 이용하면 눈치도 좀 덜 보일 것 같고 그냥 혼자 와서 아무도 어차피 모르고 하니까 띡하고 운동하고 왜냐면 헬스야말로 이게 보통 직각 가운데로 선호하는 것도 그런 건데 사실 또 집 근처에서만 하기도 빡셀 수 있잖아요. 운동은 맞아요. 진짜 생각나면 어디서든 할 수 있는 맞아요. 난 그래서 가끔 이렇게 호텔 같은 데 비즈니스 트립 와가지고 네. 그런 거 보면 왜 서울 시내 시청이나 이런 데 되게 좋은 호텔 네. 먹으면 또 꼭 거기서 한 2박 3일밖에 안 먹는데도 헬스장 이용하고 귀여워, 운동하고 그렇죠. 그 사이에 참 멋있어 보이더라. 작은 물 같은 거 좀 꼭 챙기고. 그렇지. 제가 네. 그 한 3주 뒤에 마라톤을 처음으로 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그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 미치겠어요. 어저께 몇 킬로예요? 별로 안 돼. 13km인데 설마 나이키? 아니요, 나이키는 어제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어쨌든 해야 되는데, 어저께 처음으로 이제 나가서 뛰려고 하니까 진짜 죽겠는 거예요. 에이, 못 뛰겠는 거예요. 너무 더웠어, 정하면. 진짜. 그래서 오래만 걸어도. 마라톤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깜깜하네요, 눈앞이. 그러면 이제 또 막 달아주실 거예요. 특히나 아브락사스님 같은 분들이 맞아 아브락사스님 우리 성녀님에게 정보를 준 전문 마라톤 호신 환영합니다 정보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래서 10만 원을 썼습니다 오, 큰 아, 뭐, 소비하셨군요 10만 원을 왜 써요 블랙 아 그거 박세롬이가 요새 참 인생 참 알차게 사는 것 같아요 네 항상 유동적인 언니 운동한 그렇지 그렇지 능동적으로다가 그쵸. 뭘 다 찾아서 하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나는 이렇게 운동에 집착을 하려고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되게 슬픈 사연이 있어요 뭔데요? 제가 되게 무기력하고 막 그런 게 많았던 시절에 굉장히 우울이 많았던 시절이 제 안에 나쁜 지금도 그렇지만 네 남들한테 그런 거를 조금 막 마음을 털어놓으면은 다들 나가서 움직이고 운동해 약간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그게 맞는 소리긴 한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되게 좀 공감이 덜 되는 거죠. 누가 못해서 안 하나 싶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말을 하도 듣다 보니까 어떻게든 아 운동을 해야지 내가 뭔가 살아갈 힘이 생기는가 싶어가지고 무의식적으로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거기서 딱 그 차이죠. 진짜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단순 명료하면서 사실 별거 아닌 차이 같은데. 그쵸. 그리고 어떤 그 시점에서 이 운동 자체 원래 그 운동이든 뭐든 뭔가 결심한 걸 실행할 땐 다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맞아요. 그 뭐 헬스를 끊어놓고도 사실 그 나가기까지 마음 먹고 짐 챙겨서 나가는 그 5분 안에 모든 게 다 달려 있는 거. 진짜 그 그걸 참고 나가면 맞아. 하는 거고 맞아 맞아 거고. 하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그 다음날 또 다시 그 5분 맞아, 앞에 맞아. 또 망설임이 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 이런 거 너무 많이 겪었어 저는 일요일날 교회 가는 것도 마찬가지였어 그렇군요 홀짝 기자님은 뭐 구매하셨나요? 아 잠시 멍때렸어 내가 요새 내가 뭘 샀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거 해야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걸 다시 생각해내는데 조금씩 딜레이가 어저께 멍 때리기 대회 2회 열렸던데 참여해 보시지. 그 요새 의식적으로 저는 하려고 하는 게 책을 좀 많이 읽으려고. 지난 네네. 방송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요새 그 본의 아니게 2주 연속으로 한 번씩 그
대형 서점에 가게 됐어요. 책을 사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한번 말씀드릴까 하는데 대부분 요새 인터넷으로 많이 주문하죠. 네. 뭐, 이게 거의 쿠팡 수준이에요. 책은 이미. 그렇죠. 그 서울 소재 뭐 서울 시내권이나 이런 데 살고 네. 있으면 거의 전날 저녁에 시키면 다음 날 오니까. 당일 배송도. 당일 배송도 가능하고. 네네. 근데 그거는 진짜 내가 빨리 받고 싶거나 바빠서 진짜 서점 가기 힘들 때. 그리고 내가 뭐를 읽어야겠다 이게 목적성이 확 뚜렷할 텐데. 뚜렷할 때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래도 웬만하면 서점 가서 사는 가려고 하는 편이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약간 역설적인 건데 너무 마음이 급해서. 아 그러니까 맞아요. 성격이 너무 급하니까 바로, 네. 그걸 못 기다리는 거지. 바로 내 손에 들어와야 되는. 근데 그래놓고 막상 저녁 때 어떻게 사정상 서점 못 가게 되면 네. 차라리 시킨 게 나은 건데. 근데 그걸 그게 그렇게 마음이 성격이 원래부터 이렇게 급했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가는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바로드림 같은 거 교보문고로 치면은 바로드림 네. 서비스를 이용하잖아요. 왜냐하면 아니 난 이게 아직도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오프라인까지 가서 그거 앱 이용 안 하고 사면은 정가에 사잖아. 네. 네. 약간 이게 눈 가리고 아웅 같은 건데 아마 지금도 그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미리 인터넷 바로드림 같은 거로 결제하면 10% 저렴하게 결제하고 직접 오프라인 매장에서 받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10% 할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갈리는 거지. 그러지 않아? 근데 그게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네. 바로드림이 요새는 심지어 그러니까 바로 매장에서 그냥 바로드림을 해서 바로 찾아서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 말씀도 드리려고 했던 게 제가 바로드림을 하면서도 살짝 그때 또 멋있게 했던 게 네. 아니 이거 바로드림을 보통 한 시간 걸리거든요. 자기네들이 찾아주니까 네. 그래서 아, 이 사람들 자기네 손 이렇게 그 일 하나 더 하는 건데 네. 왜 정작 그 책을 찾아서 온 사람은 정가를 내고 사고 네. 인터넷으로 바로 드림한 사람은 자기네 인력만 더 소모되는데 심지어 10% 깎아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게 뭐지? 했는데 다행 그런 건 바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드림도 북셀프라고 내가 맞아. 그냥 뽑아다가 바로 드림만 그거 미리 결제만 해놓고 네. 내가 서점에서 그냥 뽑아서 가서 결제하면 돼. 그러면 뭐 이제 10% 당연히 할인되는 거고 인터넷으로 결제한 거니까. 그러면 뭐가 좋냐면 나는 사실 뭘 살 생각이 없 그냥 뭘 사야 될지 모르고 서점에 가서 네. 서점 막 진짜 책을 막 고르고 보다가 이걸 사야겠다면은 내가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고 네. 그 북셀프를 결제를 하고 교보문고로 치면 그다음에 그거 들고 가서 띡 읽고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결제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정가의 10% 보통은 그 도수 정가제가 있으니까 할인된 네. 가격에 이게 거의 모든 대형 서점에 다 도입이 그쵸? 됐더라고요. 네. 제가 지난주에 통영 쪽에 출장을 가는 길에 책을 한 권 사려고 네. 이번에는 그 고속터미널에 네. 있는 반지의 누니스에 갔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그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회원 가입하고 뭐 이거저거 하니까 이제 그 바로 앱으로 결제하고 그 해당 서점에서 그거 받아 책 들고 카운터 가서 찍하고 그렇게 하면 네. 이게 이런 게 퍼져서 되게 좋은데 네. 그런가 하면 그냥 차라리 그냥 오프라인에서 회원 가입 안 해도 10% 깎아주면 안 되나 그냥 살 때 그러면 정가의 의미가 없어져서 그런가 그래서 나는 요새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알고 쓰면은 10% 할인된 가격에 왜냐면 요새 스마트폰 안 쓰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네. 근데 그렇지 않고서야 모르면은 다 이런 식으로 사기가 힘들 어렵거나 비싸게 사거나 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네. 우리야 아직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냥 이걸 다 알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싸게 산다 이렇게 하지만 네. 진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뭐 하나 쉬운 게 없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쵸. 이런 것들하고 친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나중에 이런 거를 한번 모아서 60대 노부부의 하루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은 분들의 어떤 소비생활의 하루를 그냥 가상으로 스케치해보면 이게 정말 우리랑 많이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책 한 권을 사도 비싸게 사야 되고 물론 가르쳐 드려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들면 되지만 어쨌든 접근 자체가 어려우시니까 네. 야구장 티켓도 요새 그 진짜 인터넷 예매 안 하면 애지간에선 주말 경기 보기 힘들거든요. 그쵸, 안 그러면 땡볕 때 가가지고 진짜 2시간 줄 서야 돼. 그쵸, 예매 다 해야 돼. 표가 이제. 없으니까 기본은. 영화표 같은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프라임타임은 네. 그냥 가서 사면은 표 없어요. 네, 못 보죠, 아니면 거의. 4시간 전에 방문해가지고 예매 걸어놓고 다른 거 해야 돼. 물론 옛날에 어르신들 젊었을 때는 다 그렇게 했겠죠. 뭐 단성사 피카디리 뭐 네. 이렇게 서울에 이렇게 극장이 있으면 뭐 인터넷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미리 예매 끊고 이렇게 했던 거지만 어쨌든 지금은 되게 대단히 편하고 좋은 방법 심지어 돈까지 더 할인되고 그쵸? 요새 무슨 오프라인 당장 그 온라인 마켓 이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이렇게 조금씩 아름아름 해가지고 하면 뭐 카드 몇 프로 청구 할인에 뭐에 네. 뭐에 포인트에 막 이렇게 하는데
심지어 이번에 그 저번에 한번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온라인 간편결제 첫 결제는 막 5천 원씩 할인해주고 이래가지고 네, 네, 네. 한 번만 순회 공연해가 해도 책 한 네 권 정도 사는데 다 한 2만 원 할인 받고 살 수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카오페이 결제 첫 결제 만 원 이상 결제 시 5천 원 할인. 쿠폰 받아가지고 첫 결제 할 때 12,000 원짜리 책 7천 원에 사고 이번에도 그 책을 사는데 페이코 또 첫 결제 5천 원 할인 뜨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정말 귀찮아서 안 했어요. 너무 그냥 거기 서점에서 써가지고 이게 우두커니 네.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맞아요. 것도 한번 생각해 해보고 정보 격차로 인해서 이렇게 네. 가격이나 네. 이런 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러니까요. 고등학교 때 네. 그런 거 생각나네요. 저희는 논술 첫 도입 세대라 가지고 그렇죠. 수도권에 비해서 전 지방 출신이니까 지방에 오는 정보량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이게 네. 입시에 많이 영향을 미친다 이런 소리 많았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이 나면서 지금도 더 많이 심해졌죠. 그 실제로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나왔던 거 짤방 이어붙인 거 보니까 네. 요새는 또 정시보다 수시가 또 엄청 복잡다단해져가지고 네, 네. 그거 정보 몰라서 정말 쉽게 대학 못 가는 경우도 많고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뭐 지금이야 우리가 약간 혜택을 보는 세대인 거지만 네. 우리라고 나이를 먹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60, 70 되면은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혜택을 보는 세대가 됐지만 언젠가 우리에게도 돌아온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거는 신경 좀 썼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렇고요. 맞아. 소비 간증은 네, 여기까지로 하고. 네. 아 이제는 너무 너무 자주 맨날 얘기해서 이제는 지겨워진 저희의 광고 공백기. 네. 네. 코 기자 광고 공백기가 뭘까요? 유료 광고가 없다는 거죠. 아 네. 얼마나 됐나요? 이제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길진 않네요. 깁니다. 길다고 느껴집니다. 너한테 짧은 시간이지. 네. 광고 공백기가 길어지는 관계로 네. 딴지마켓 셀프 또 뭐를 소개하는 시간. 저희는 매주 요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걸 고르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아 그렇죠. 다만 광고와 공백인 게 어려운 일인 거죠. 맞아요. 이번에 이거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면 네. 일주일 후에나 아마 올라갈 텐데 이거는 아쉽네요. 뭐죠? 제껴야겠어요. 근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언제든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네. 딴지마켓은 극딜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 검증된 제품이라던가 네. 인지도가 높은 제품들을 대략 최소한 35% 40% 이상 할인된 가격에 네. 한정 수량 한정 기간에 살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죠. 그래서 우리 딴지마켓 카테고리 위에 보면 먹는 거, 못 먹는 거, 입는 거 이렇게 있지만 맨 네. 왼쪽에 극딜이라고 이렇게 극딜. 있어요. 극딜. 야, 그거 좀 놓치기 쉬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뭐 이것도 근데 우리가 또 이걸 그렇게 짧게 하진 않아. 하나 올라오는데 뭐 3위라고 내리고 이러진 않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파서 보셔야 돼요. 이게 궁극의 딜 이렇게 해서 극딜인데. 많이 올랐네요. 네. 지금 이 핫한 게 뭐냐면. 오투팡 친환경 세제가 저희 원래 팔고 있었잖아요. 우와! 이게 절반 가격이네요? 네, 지금 50% 할인된 가격에. 어머! 통에 6,000원에 팔고 있어요. 우와, 이건 사야 돼. 네, 이게 저희 벌써 딴지마켓 입장에서 1년이 넘은 그 친환경 안심원료. 네. 특허받은 산소 세제. 요 제품을 맨 처음에 500개 한정으로 50% 할인 판매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정말 너무, 너무 극적인 그 판매 상승이. 쭉 팔렸군요. 이게 내가 민망할 정도로. 그럴만해요. 진짜. 이 사람들이 다 이것만 기다리고 있었나 할 정도로 한정 수량 500개가 3일 만에 끝났어요. 와. 청취자분 중 한 분도 보니까 네. 오토팡을 엄청 많이 구매를 하신 거예요. 네. 사진을 찍어서 올리셨는데 네, 네. 이걸로 사셨나 보네요. 네. 근데 그래서, 진짜 이거 완전 탐나는데요. 네. 이 딜. 대표님께서 굉장히 흡족해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씁쓸함을 감추시고 우리 제품이 이렇게 주목받는 제품이었나. 아이고. 농담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500개가 다 끝나서 네. 500개 한 번 더 진행 앵콜 총 1,000개를 네. 이벤트를 네, 지금 그 한 번 더 한 500개도 한 지 한 2, 3일 지났기 때문에 네. 언제 끝날지 몰라. 이 방송 들으실 때 이미 끝나 있을지도 모르는데 안심원료 친환경 마크 획득한 오투팡이 네. 딴지마켓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이렇게 한정설 500개 벌써 소진되어서 대단하네요. 네. 요새 이제 또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유해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워낙 그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관심도가 높아진 마당에. 그렇습니다. 요새 막 그러니까 노케미족이 나타나. 네네네. 화학. 그래요? 네, 화학 머시기 다 멀리하는. 멀리하는.
그거에 있어서 이 오트팡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네. 아, 네 친환경 말씀드리면서 네. 오트팡은 저희 상품 페이지를 읽어보시면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네. 피고를 몇 장. 근데 와 열심히 썼던 기억이 나네요. 사람들을 이렇게 있을 때 와 홀짝 기자님이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난다 이러잖아요. 네. 이제 네. 마켓에 상품들이 막 늘어나니까 오트팡이 처음 들어왔을 때 생각난다.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있죠. 저는 이 미팅들도 생각나고요. 아. 맨 처음 대표님을 뵀을 때나. 네. 이분께서 오트팡 대표님의 충격 미팅 그 퍼포먼스가 생각이 나요. 아 맞다. 아주 이 상품 페이지에 있는 네. 그 관에 투명 관에. 관에 이제 거품이 막 올라오잖아요. 거품이 이만큼 잘 난다 상품 페이지인데 네. 인체에 무해하다는 걸 강조하시려고 거품을 드셨어요. 맞아. 거품을 맞아, 맞아. 거품 올라온 거를 손으로 어머. 싹 해가지고 어머. 이렇게 하셨어요.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안전하다. 홀장님 수고하셨었겠다. 굳이 안 드셔도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만하세요. 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멋지다. 그 대표님의 어떤 이 안정성에 대한 네. 굉장한 자신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반값. 지금. 네, 그렇죠. 반값에. 네. 몰라요. 그분께서 그렇게 거품 드시고 그 다음 날 뭐 배앓이 나셨는지 제가 아직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네. 오뚜팡은 심지어 저희 광고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오뚜팡 광고 듣고 다음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나 락스는 강력한 세정력에 베팅하지. 그럼 나 산소 세제는 형광증백제로 표백력에 베팅하겠어. 다들 배포가 작으시구만. 나 오뚜팡은 올인원이다. 아니, 세정력에 표백력까지 있는데 형광증백제도 쓰지 않은 친환경성까지? 우리가 좋다. 독창적 기술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싹쓸이할 다목적 세제 오토팡. 딴지마켓의 은하계 최저가로 적병에 민감한 아기용 의류까지 말끔히 씻어보시죠. 네. 네. 그거 잘 듣고 오셨죠. 네. 다음 순서는 읽어주셔야죠. 네. 너의 차례죠. 트렌드 리포트 어머나 입니다. 어우 점점 더 깜찍해지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을 만큼은 네. 너가 시간을 지금 거꾸로 달리고 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시간을 거꾸로 네. 달리는 소녀입니다. 시달소. 아 다다음 달쯤에는 아기 목소리로 신생아 톤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점점 어려진다. 응애 거리는 거 아니야? 응애 거리면서. 네, 아우 내가 할 뻔했다. 자, 빨리 넘어갈게요. 네. 네. 트렌드 리포트는 네. 이번 주제는 관련된 근래 핫한 뉴스나 핫.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뭐가 대세인지. 네. 주씨. 대단합니다. 요즘 핫하죠. 작년부터 한 올해 상반기까지 저를 이목을 그 길거리에 사로잡았던 것 중에 백다방과 주씨의 그렇죠. 어떤 뭐랄까요? 그 세력 확장 경쟁? 맞아 맞아. 어딜 가나 있어. 약간 좌로 돌리면은 백다방, 우로 돌리면 주씨. 맞아 뭐 맞아. 처음 가면 동네든 원래 좀 봤던 동네든 간에 낯설지 여기저기 막 생겨요. 그렇죠. 주씨가 약간 후발주자죠. 네, 주씨를 그렇죠. 작년에 맨 처음에 사먹을 때 기억이 나네요. 아 이게 이 가격이 나와? 막 이러면서. 아 진짜로 핫한 게 진짜 저렴해요. 저희 동네에 네. 있는 주씨를 제가 수박 주스를 되게 좋아해요. 땡모반이라고 하죠. 네. 그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사먹으러 가면은 네. 맨날 줄이 서 있어가지고 어딜 가든 줄이 서 있어서 저는 그냥 아유 그냥 가야겠다 그러고 항상 포기를 해요. 네. 네. 이 정도로 주씨가 요새 핫하단 말이에요. 진짜 어딜 가나 주씨가 항상 있고. 주씨랑 백다방은 아주 비슷한 그 컨셉을 갖고 있는 저기죠. 점포가 물론 큰 곳도 있지만 네. 뭐 점포 크기가 항상 크지는 또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좀 작은 사이즈도 있고 큰 사이즈도 있는데 결정적으로는 가격이 싸다는 거죠. 그렇죠. 양이 많고 테이크아웃 전문이고. 네, 네 그렇죠. 테이크아웃 전문이고 여기 이 주씨나 백다방의 장점에 대해 생각해봤더니 학생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고등학생 대학생들한테는 이 가격대는 정말 하늘이 내린 선물이죠. 우리야 그렇죠. 이제 우리는 어느 순간 이제 그 뭐랄까요 이제 찌든 때가 어느 정도 무슨 직장인들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우리가 5-6천원짜리 밥을 사 먹고 4,800원짜리 커피를 사 먹는 데 있어서 그냥 아이씨 커피 왜 이렇게 요새 맨날 비싸 하면서도 먹잖아. 그렇게 사 먹잖아요. 나의 네. 욕구가 우선으로 하죠. 그렇죠. 왜냐면 어쨌든 가용할 수 있는 그 돈의 사이즈 자체가 다르니까. 네네네. 근데 가만히 저의 한 10년 전 그 이상으로 되돌아가보면 이거는 정말 밥 한 번 먹고 커피 네. 한 잔 사 먹으면 허리가 그쵸. 휘청하겠는 거야. 일주일 용돈 날아가는 거죠. 좀 맛있는 점심 사 먹어도 7-8천원인데 커피 한 잔 사 먹으면 12,000원, 3,000원인데 네네네. 후배 한 명 만나가지고 혹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만나가지고 한번 내가
밥 먹고 커피 쏘면은 2만 원 후반대예요. 맞아. 그쵸? 게다가 그냥 카페에 앉아서 막 1시간 노가리 까면 모르겠는데 그냥 맞아. 바로 테이크아웃 해서 가면은 4,800원 이게 너무 아까워. 맞아 아깝죠. 맞아. 진짜 아까워. 거기에 벌써 커피 한 잔 한 잔씩 먹고 저 우리 회사 건너편에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둘이 썸 타는 곳? 그 프랜차이즈 카페? 네네. 저기서 치즈케이크 하나 같은 거 이렇게 빵이랑 뭐 사면은 그냥 한 13,000원이야. 카페에서만. 맛은 그냥, 있죠. 그냥 찍힌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로 봤을 때 아 고등학생, 대학생들한테 네. 1,500원짜리, 2,000원짜리 과일 주스다? 아, 이 정도면 밥 먹고 왜냐하면 또 대학생들은 굳이 카페에 죽 때리지 않아도 네. 학교 앞에 이런 거 있으면 사갖고 올라서 뭐 꽈방이든 뭐 동방이든 가면 되잖아요. 이런 용어조차도 대학생들이 안 쓸까 봐 겁난다. 꽈방 동방이라는 표현 쓰나요? 씁니다, 씁니다. 수저, 꽈방, 동방. 쓰겠죠? 네, 아, 네. 씁니다. 난 또 뭔가 되게 또 아재 느낌 날까봐. 아, 저는 꽈실이라고는 씁니다. 했었어요. 아, 둘 다 씁니다. 네네, 그렇죠. 꽈방, 꽈실, 네네. 네. 하여튼. 뭔가 이 주씨가 우리가 커피 체인점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 음료 자체를 많이 찾게 됐잖아요. 네네. 누구나. 그쵸. 그 니드를 좀 더 확장시켜가지고 그걸 좀 충족시켜주는 느낌? 네. 네. 그리고 이 가격대가 편의점에 파는 생과일 주스보다 가격대가 저렴한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렇네요. 훨씬 경쟁력이 그렇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작은 사이즈는 1,500원이고 네. 그 600리터 정도의 큰 사이즈는 네. 2,800원에서 3,800원 이렇게 굉장히 저렴합니다. 네. 네. 주씨의 연대기를 한번 살펴보니까 생일쯤 됐어요. 1호점은 2010년 9월에 나왔어요. 아~ 2010년 9월이면 제가 이 정도면 벌써 6년 전. 야, 그죠? 네. 나 2학년 때. 저 딱 20살 네. 때. 저 제가 제가 28. 아 좋다. 아. 네. 근데 2호점이 생기기까지 텀이 3년 3개월이었어요. 아 그렇네. 경희대 직영점이 2호점에 이것도 직영이에요. 네네. 보니까 1호점을 이거를 창업을 하신 분이 네. 꽤 잘 돼서 3, 4년 후에 직영점을 경희대 앞에 보통 이제 대학 앞에다 두 번째 또 네. 친 다음에 이제 2015년부터 가맹점을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아~ 가맹점이 늘기 시작한 때는 우리가 주씨를 인지하기 시작한 때하고 거의 얼추 비슷하네요. 그래서 2015년 5월에 주식회사 주씨 인터내셔널이 설립했고 네. 아 이름은 정말 대단합니다. 음흠. 이름 뭔가 정말 인터내셔널하네. 네, 미생에 네. 나오는 회사 같아. 네. 2015년 6월에 대상 베스트코 R&D 협력을 하게 됐고요. 네. 야 이거 이게 진짜 대박입니다. 2015년부터 본격 가맹점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네. 5월에 이제 주식회사 법인이 나왔잖아요. 네네. 11월에 가맹점 300호점을 달성했어요. 와. 야, 1년도 안 돼서 몇 달 만이야 이게. 야 나는 이게 좀 무서울 정도인데. 와. 그러니까 저는 딱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네. 우리나라 자영업하기 진짜 빡세구나. 그러니까 된다는 아이템이 있으면은 이 폭발력은 엄청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 눈에 코코아 눈에 될 만한 사업이면 내 눈에도 될 만한 사업이고 그렇죠. 네. 뭐 저기 오이시러한테 이거 사 먹을 만한데 그러면 나한테도 사 먹을 만한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한 1년이 안 돼서 300호점이 달성됐다는 것 자체는 물론 프랜차이즈 영업을 잘한 바도 있겠지만 물론 사업이 너무 사업성도 너무 좋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네. 사람들이 이제 아 커피 요새 카페 찾아봐자 다 망한다는데 하면서도 막상 돈이 이제 내 뭐 은퇴 자금이나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막상 뭘 하려 치면 진짜 할 게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일로 확 몰리는 거죠, 그냥. 하여튼 그러다가 야, 대단합니다. 이게 300호점 1년 내에 달성하더니 네. 올해 1월 2016년 1월에는 필리핀 모지역에 바나나 농장을 매입하면서 아~ 냉동 과일 공장까지 독점 계약을 체결해 버려요. 과일을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수급하는 게 굉장히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왜냐면 과일 이제 이 도입하는 네. 그 가격도 안정시키면서 네. 그러더니 2월에는 가맹 400호점을 달성합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2015년 11월에 300호점을 달성했는데 네. 불과 3개월 만에 100개가 더 늘어버리는 거예요. 와. 참 대단하죠. 엄청나다. 그러더니 2016년 3월에는 AT 유통공사 단독 MOU를 체결하더니 자 다시 두 달 후 2016년 4월에 가맹 500호점을 달성합니다. 야, 11월에 300호점 석 달 후에 400호점, 네. 두 달 후에 500호점이 달성돼요. 와, 대단하다. 네. 생과일 주스는 네. 그 경쟁 체인 브랜드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면은 네네. 이게 아니면 가격 자체가 너무 싸죠. 네, 단시간 내에 가맹점을 확 늘려가지고 경쟁 그 업체가 들어올 시간을 좀 줄였나 봐요. 아.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워낙 폭발적으로 커나가다 보니까. 네네네. 아, 이 500호점이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1년 걸린 거예요. 1년. 대단하다 진짜. 500호점까지 영업 잘하나 보다. 야 멋지다. 그럼 왜 이렇게 싼가를 봤더니 1000평 규모의 창고 3개. 아 요새는 이런 물류가 진짜 중요합니다.
천편규명의 창고를 3개를 3곳에 운영하면서 네. 과일을 3개 곳곳에서 직접 수입하고 경매를 통해 한 번에 10톤 이상씩의 과일을 구매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이 짧은 시간 내에 가맹점이 300에서 500개까지 달성되면서 그다음부터는 네.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기가 한결 쉬워졌을 거예요. 그렇네, 그렇네. 왜냐하면 이게 천천히 늘어나면은 네. 창고 하나 만들어놓고 사실 맞네. 이거 유지하고 뭐 가맹점 전국에 50개밖에 없는데 수입해봤자 한 번에 얼마씩 가 있어요. 근데 그쵸. 이게 가능했던 게 서서히 올라간 게 아니라 한 1년 사이에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판매량이 네. 애초에 그냥 좀 예를 들어서 빚을 내서라도 네. 혹은 투자를 받아서라도 큰 규모의 창고를 하고 경매에서 한 번에 이렇게 10톤씩 수입을 해도 소화가 되는 거라.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구나. 사실은 유통 자체, 유통이 결부된 사업은 정말 판이 얼마나 판이 얼마나 잘 깔리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만큼 그 판을 돌릴 수 있는 지속적인 매출하고 그런 네. 것들이 있느냐가 네. 굉장히 중요한, 끈끈하게 중요한 건데 네. 저는 항상 지나가면서 야 과일 수급 쉽지 않을 텐데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렇게 가맹점이 많을수록 더 쉽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사고 이제 그거를 각 근데 물론 거기에 이제 쉬운 건 없겠죠. 뭐 500개나 되는 가맹점에 그 원활하게 그 수급한 과일 같은 거를 보내고 하는 것들 이제 체인 이제 유통 네. 그런 것들은 이제 경험이 되게 많지 않은 회사일 텐데도 네네네.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건 뭐 외부에서 뭐 영입을 했던 뭐 시스템을 만들었던 했겠죠. 네. 거기까지는 네. 유통공사랑 단독 MOU를 네. 체결했으니까 뭔가 기술적인 혜택을 보지 않았을까요? 네, 뭐 그렇죠. 뭐 여러 가지로 어쨌든 사업을 잘한 거죠. 야, 근데 대단하다. 사장이 되게 젊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이래봤자 뭐 30대 초반일걸요. 이거 건대점 생길 당시 20대 후반이었던 것 같으니까. 이게 보면은 10톤 이상씩 과일 구매한 데다가 가격 경쟁도 생긴. 데다가 네. 직영점이나 많은 가맹점한테 이제 회전이 빠르잖아요. 금방금방 네네. 나가니까 신선한 과일을 손님들께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는 뭔가 뭐든지 선순환이 되는 거야. 맞아, 맞아, 맞아. 뭐 유명한 소고기집 뭐 맞아, 간이나 맞아. 네. 육사시미가 왜 맛있겠어요? 바로 나가기 때문에. 맞아, 맞아. 신선해서 신선할 수밖에 없죠. 수산물도 마찬가지고 과일도 마찬가지인데 과일도 그런 건 있겠죠. 선도에 따라서 가격이 가치가 조금 조금씩 떨어지는데 네. 만약에 어떤 과일의 최상의 선도를 가졌을 때 가격이 8,000원이라고 만 원이라고 치자고요. 네. 거기서 한 여전히 신선하긴 하지만 한 이틀 정도 지난 게 한 7,000원, 8,000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네네. 만 원짜리 과일을 최상의 신선함을 갖고 사왔는데 3, 4일 동안 안 나가서 5,000원의 상품성을 가지고 있을 때 파는 거하고 나는 애초에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7,000원, 8,000원짜리 선도의 과일을 사가지고 그날 혹은 다음날 바로 나가는 거야. 그러면 기껏 만 원에 산 가게보다도 소비자들이 받아 먹기에는 이게 이쪽이 더 신선할 수 있는 거죠. 맞아, 맞아. 사실은 그 이 회전율이 엄청 중요할 중요하죠? 텐데 이런 게 있고 과일 유통 과정도 보면은 해외 산지에서 직접 구입도 하고 네. 이제 워낙 양이 많으니까 국내 과일의 경우 가락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사는데 푸정 물품 산지 배송 주시 본사에서 수입해서 이제 자기네 창고에 물품 하차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형 창고에서 전국 물류업체에 이제 제품 배달을 해서 가맹점에서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네. 기본 예상 개설 비용이 10평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6,470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렴하죠. 일반 카페에 비하면 네. 카페는 몇 억 네.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10평이니까 이게 좁게 만들 수 있으니까 10평이면 사실은 뭐 여기서 손님들이 많이 와서 사 먹고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보면은 가맹비가 500밖에 안 돼요. 네. 아~ 보통은 한 2천 정도 네. 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로열티는 달 20씩 주고. 네네네. 뭐 이래서 이 가격 어떻게 나오냐? 과일 원액을 쓰는 거 아니냐 했더니 뭐 단맛은 최대한 많은 과일에 소금 네. 설탕을 적정 비율로 섞어 만들었을 때 나오는 거다. 네네. 걱정 마라 막 이런 네, 것도 제가 있고. 제가 그래서 맨날 시킬 때 설탕은 빼고 해주세요 그러는데 네네. 그래도 맛있어요. 저도 바나나 주스 설탕 빼고 먹어도 되게 맛있더라고요.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소비자들이 먹기도 좀 싸고 네. 그리고 창업 비용도 좀 저렴한 대표적인 곳이 이제 이디야가 있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주씨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건 새 업체를 비교를 해봤을 때 아, 그 중에서도 주씨가 가장 싸요. 6,400 여기 기사에선 50만 원. 오. 그러니까 이디야도 9,495만 원인데 사실 9,495만 원도 싼 거거든요. 그렇죠. 비싼 건 아닌데 주씨가 그 중에서도 저렴한데다가 저가 프랜차이즈 이 세 곳이 비교한 게 백다방 이디야 주씨예요. 네. 백다방이랑 이디야는 둘 다 8,9천만 원대 10평 기준. 주씨가 이제 6,45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네네네. 저렴하네요. 네. 가맹비 자체는 얼추 비슷하거나 주씨도 제일 싸거나 이러지 않아요. 아 네. 그래요? 네 여기 보면은 주씨 가맹비가 300인데 이디야 220만 원. 오. 그리고 백다방은 가맹비 교육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220만원에서 330만원인데 이 유동성이 생기는 건 상권 설정 수수료 뭐 이런 게 있대. 그래서 그런 것도 있구나. 네네. 그래서 뭐 로열티 같은 경우도 백다방이 연간 330만원. 이거는 1년에 내는 회비 같은 거겠죠? 그렇죠. 아까 전에 주시는 20만 원씩 1년 하면은 240만 원이네요. 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크게 큰 차이가 안 나요, 보면은. 그럼 어디서 차이가 날까? 인테리어비는? 인테리어비 같은 경우에 확실히 인테리어비가 백다방이나 이디야가 좀 많이 나오기는 해요. 네, 네. 확실히 보면은 백다방 같은 경우도 냉난방, 간판, 주방짓기, 설계 감리 해 가지고 네. 전기 증설이나 외장 공사 제외하고 4,700만 원여만 원. 이디야가 의자 탁자 기기 장비 뭐 매뉴얼 도면 제공 해가지고 총 한 5,400만 원 정도. 네네. 그렇게 확 가격이 차이나는 부분은 없고 그냥 짜잘짜잘하게 네. 조금씩 차이나는 게 이렇게. 네. 주씨가 이런 거 합쳐서 3,25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백다방하고 한 1,5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딱 그렇게 하면은 초기 창업 비용의 그 갭을 만드는 거죠. 그렇네요. 밑에 되게 내용 재밌어요. 이디야 커피가 공개를 한 2014년 가맹점 연평균 매출액이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거죠. 이디야 커피 한 가맹점당 네. 1년 매출액 평균 네. 2억 5천여만 원이에요. 2014년 2억 5,237만 원. 백다방이 1억 3,293만 원이에요. 그러면 딱 보면은 이디야가 훨씬 백다방보다 한 두 배 팔았네. 그쵸? 이렇게 되는 건데. 연평균 매출액에서 인건비나 부대비용이나 감가상각비나 세금 등을 제외한 연간 순수익을 네. 15%로 가정하면 이디야의 커피 가맹점 1년에 손해지는 순수익이 3,785만 원이에요. 연봉이죠 이게 사장님. 그쵸, 점주의 연봉이 3,785만 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팔기는 2억 5천을 팔았는데 참 그러네. 자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백다방 가맹점은 연간 1,993만 원을 주신대요. 백다방의 투자비 대비 수익률이 10% 안팎이라고 하고요. 아 이게 진짜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전에 그 영업하는 게 그렇죠 어렵네요. 쉽지 않아요. 주씨의 경우 가맹점 연평균 매출액을 아직 공개하지 않은 탓에 네. 수익률을 산정할 수는 없었다고 하는데 아, 가맹사업 초기 자체 집계 결과 성수기 기준 월 평균 매출액이 4,500에서 8,500까지 나왔다는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만큼 잘 나간 걸 수도 있는데 약간 허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어쨌든 네. 제대로 된 그 연평균 매출액 공개가 안 된 상태에서 네. 성수기에 여기 이 정도에서 이 정도까지 나왔다 이런 거. 왜냐면 자영업들이 또 워낙 이 오르내림이 심하니까 가맹점의 매출액 대비 수익률은 통상 30%로 안내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체크는 해봐야죠. 이것만 보면은 주식을 차리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아래 보면 매출액이고 네. 수익이 30%면은 네. 뭐 체드로 해봤자 3천만 원 정도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월 평균 매출액이 4,500에서 8,500이니까 연이 아니라. 아 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정말 잘 되는 이제 매장이나 이거 굉장히. 그리고 겨울엔 또 몰라요 이게. 네. 아니, 왜냐면 아니 정말 이게 사실이면 이걸 안 하면 바보지.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렇게 잘 되는 경우라고 봐야겠죠. 어쨌든 하지만 창업 관계자들은 주식 측이 주장한 매출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이거 말이 안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익명을 요구한 외식업체 관계자에 의하면 야씨 월 4,500 매출하려면. 휴무 없이 한 달을 꼬박 운영해도 한 소로에 150을 팔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1,500원짜리 주스를 천 잔 팔아야 된다. 150만 원이면 그러니까 단순 계산법으로 매장 직원이 메뉴 한 잔을 만들기 위해서 2, 3분가량 소요되는데 이는 곧 1시간에 30잔을 한 명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다. 직원 4명이 1시간 내에 120잔을 만들어도 8시간을 꼬박 일해야 천 잔을 팔 수 있는 셈이라며 근데 저는 이게 아주 불가능은 아니라고 봐요. 잘 되는 곳에서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거는 주스를 다 1,500원짜리로 계산했을 때고 주씨도 2,500원짜리 있는데 그렇죠. 근데 여튼 주씨의 연 매출액은 백다방 수준으로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그 주장을 하는 있군요. 사람도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진짜 자영업하기 너무 빡시다. 네. 아 그럼요. 이거는 저희 방송에도 소개했던 것처럼 그 KBS 그 다큐에 나왔던 그 뭐 죽 프랜차이즈 네. 갑질 이런 거 소식 같은 것도 보고 이러면 특히나 프랜차이즈 하거나 하여튼 자영업 하는 분들은 맞아. 이게 진짜 빚 좋은 계살고요. 빚 좋은 계살. 그러니까 우리 편의점 특집에서도 월 100만 원씩 받아간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카페도 무슨 1년마다 리모델링 해야 되고 인테리어. 이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월급쟁이들을 부러워하게 되고 있고 월급쟁이들은 아휴 그래도 씨 내 사업 하는 게 낫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맞아요. 거죠. 참 남행하겠습니다. 아, 우리 뭐 코코아는 나중에 자영업 하고 싶은 생각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현명하신 분. 한번 하시기로 하니. 그래도 막
가끔 그런 소리 하잖아요. 아, 우리 카페 하나 차리고 싶다 막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근데 요새 저는 그 제 전 사수인 김태용 아. 전 네. PD한테서 듣는 네. 게 많잖아요. 요새. 우리 자영업자죠. 절대 못 하겠구나. 아, 정말로 돈 벌기가 힘들다고. 아, 그렇죠. 돈이 안 벌린대요. 그래서 아이고. 전달의 수입액을 듣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요? 너무 적어서 장사 안 됐어? 어? 장사가 잘 안 된 거야? 네. 아이고. 아, 근데 또 제대로 쓰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런 슬펐습니다. 이런 고충들. 그렇습니다. 우리 자영업자분들 응원합니다. 네. 힘내세요. 네, 힘내세요. 네. 네. 자, 여기까지 주 씨의 네. 정리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지난주에 통영에 갔다 올 때 통영에 무슨 이것도 프랜차이즈 같은데 봄봄이었나? 거기도 커피 되게 싸고 과일 주스 같은 거 되게 싸게 파는 곳이었는데 네. 리터 커피 아 1리터 1리터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마 2,500원이었나? 야. 뭐 3,000원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진짜 싸요. 이게 딱 무슨 애들이냐면 아 이게 통영이어서 그래도 좀 지대가 싸니까 이 가격이 나오나 막 이러면서 근데 요새 수도권에도 그런 게 있다고 듣긴 했거든요. 네. 야 이런 게 진짜 회사 앞에 있으면 그냥 오전에 10시에 1리터 하나 사갖고 올라와가지고 하루 웬종일 그냥 쪽쪽 먹으면서 하겠구나 싶긴 하겠더라고. 그런 거 1,500원밖에 안 해요. 서울에 더 싸. 아 근데 또 리터 커피를 그렇게 팔면 참 그래요. 그래서 기본 거기 써 있는 바로는 리터 커피는 3샷이 들어간다 그랬나? 아 진짜로 나는 이런 거 사 먹으면서 너무 죄송한 거 있죠. 왜요? 특히 막 현금 없어서 카드 결제했거나 이럴 때는 맞아. 진짜 너무 죄송한 거예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들. 네. 아 여기까지 트렌드 리포트였고요. 고품격 소비 팟캐스트 슈퍼에스타 K의 광고를 하고 싶으시다고요? 02-771-7707로 전화해 내선번호 1번을 눌러주세요. 딴지그룹에서 슈퍼에스타K의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이메일 문의도 받습니다. 딴지.master@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창조적 소비 광고를 슈퍼에스타K에 올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이제 딴지그룹에 물어보세요.